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짱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 보이차가 아니라 바로 올해 생산된 서호용정인데요. 중국에서는 10대 명차를 지정을 하는데 서호용정 같은 경우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보이차 같은 경우는 10대 명차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곤 하죠. 서호용정의 원산지는 중국 절강성 항주시이고요. 일단 먼저 잎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작은 새싹들입니다. 이 차는 살청 과정에서 잎을 눌러가면서 덮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한 모양입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죠. 지금은 찻잎이 눌려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싹이 창의 모양을 하고 있고, 옆에 잎이 깃발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창일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차를 우리고 난 후에 엽전을 보시면 확실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일창일기 잘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싹이 잎보다 더긴 것도 이 차의 특징입니다. 제가 구입한 차는 꽤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등급의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세차는 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여리고 깨끗한 잎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은 잎 같은 경우에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녹차 같은 경우는 세차를 하지 않고 먹습니다. 서호용정 같은 경우는 2g만으로도 한번 마실 차가 충분하다고 해서 저도 2g을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서호용정을 우릴 때 적정한 방법인 하투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차를 우릴 차오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 다음에 차오에 찻잎을 넣고 70도 정도로 식은 물을 찻잎이 잠길 정도로만 부어줘요. 구수한 향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찻잎이 조금씩 펼쳐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개화의 70%까지 다시 물을 또 채워줍니다. 그리고 찻잎을 우리는 동안에는 개화의 뚜껑을 덮지 않고 살짝 열어가지고 찻잎이 익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래 우리지 않고 이걸 바로 공도배로 옮겨서 잔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도 약 3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는 시간이 든것 같고요. 2포, 3포 우릴 때에는 그 우리는 시간을 조금씩 더 길게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를 마시는 정해진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 순한 차를 최대한 좋은 향을 살려서 마시려면 이렇게 좀 조심히 우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차에 대한 저의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차를 우리는 방법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찻잎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우려내는 방식을 하투법이라고 합니다. 투명한 수색이죠. 사실 육안으로 볼때 1포, 2포는 맑은 연두빛이 도는 녹색이었는데 화면에서는 노랗게 잡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우리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렸지만 3포째부터는 녹색빛이 아닌 노란빛이 나서 색이 좀팍 연해졌습니다.
맛과 향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 우러나는 모습에서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맑고 순수한 맛입니다. 하지만 향과 향에서는 굉장히 구수한 향이 있고요. 이거를 익은 밤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익은 밤향 같기도 해요. 좀 현미 녹차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만큼 구수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쓴맛이 전혀 없고 은은하게 향을 오랫동안 지속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고, 그리고 잎을 생으로 씹어 보아도 전혀 쓴맛이 없더라고요. 좀 신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봄나물을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g에 1리터 이상을 충분히 우려 마셨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좀 아깝지는 않은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촬영을 하면서 소우용정을 미리 맛보고 오늘 다시 마시는 건데 어제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그날그날 그 느끼는 감상이 달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녹차를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끔 계기가 있을 때 마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을 하시거나 명상을 할때꼭 이렇게 녹차를 드시는 것 같습니다. 맛도 달고 좋은 거는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녹차는 좀 찬성질이 있는 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 몸이 차가우신 분들한테는 녹차는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마시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한 집콕 생활이지만 저는 요즘에 올해 새로 나온 춘차들을 쇼핑하면서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저는 좋은 차 많이 마셔보고 또 좋은 차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모두 즐차하세요.